전년 대비 최소 20% 이상 오른 상태예요.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우경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하이닉스입니다. 이거 SK하이닉스 지금 외국에서 안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반도체 애지가 고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많이 밀렸죠. 근데 다시 외국인들이 좀 사들이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급을 좀 체크한다라고 하면 외인들이 매도하는 물량에 비해서 사는 매수 물량 같은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신문이라든지 이 리포트에 되게 현혹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매수 물량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막 800만 주, 600만 주가 나갔는데, 그 뒤로 뭐 40만 주 들어왔다, 50만 주 들어왔다, 이래서 외국인이 다시 사고 있다? 이 정도로 조금 물량이 약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수익성 높아지는 SK 하이닉스 파운드리에서 8인치 호황 당분간은 계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일단 D램 가격이 거의 고점을 찍고 나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리포트들이 나오다 보니까 안 좋은데, 이 모건이 오늘 또 이상한 리포트를 냈어요. 어떤 리포트예요? 반도체는 떨어질 거야. 근데 삼성전자는 좋으니까 사.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 하면 반도체, 반도체 하면은 삼성인데, 이 되게 어긋나는 멘트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지들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이거 뭐 지들 공매도가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올리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이 수익성이 높으면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주력하는 8인치 웨이퍼 파운드리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SK 하이닉스 파운드리 경쟁력이 더 확대가 될 전망이다. 자, 뭐 SK 하이닉스에 따르면은요, 파운드리 자회사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3,467억, 순이익이 761억을 기록을 했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0.5% 정도 줄기는 했지만 순이익이 1년 사이에 무려 42% 정도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2년 만에 거의 두배 넘게 급증을 했다라는 얘기겠죠. 2017년 7월 SK 하이닉스가 파운드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 사업부를 분사 설립한 회사가 SK 하이닉스 시스템이다라고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뭐 일단 수익성은 가파르게 오르는 배경에는 뭐 계속되는 반도체 품귀 현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8인치 파운드리는 주로 차량용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활용이 되는데,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의 다양한 성능을 요구하는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8인치 파운드에 대한 수요가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죠. 공급 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8인치 파운드리 제품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실제 올해 1분기 기준 파운드리 그 디스플레이 구동칩이라든지 전력 반도체 등의 평균 그 판매 가격이 전년 대비 최소 20% 이상 오른 상태예요. 업계는 8인치 파운드리 공급 부족 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거고, SK 하이닉스 시스템 IC의 수익성 더욱 확대가 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흔들렸던 거는 8인치 이 파운드리 생산이 아니었죠. D램 가격이에요. 그러면서 슈퍼사이클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이 단기간에 밀린 것도 아니에요. 무려 지금 1, 2, 3, 4, 5, 6개월 동안 이렇게 밀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지금 하락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다 라고 봤는데, 이 시점에 뭐가 나온 거예요? 증권사라든지 업계 관련자들의 이 평가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막 싸우다가 외국에 굉장히 커다란 회사가 안 좋다라고 하니까 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 라인이 좀 괜찮은 라인이다라고 언급을 해드려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진행을 했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좀 보여드렸듯이 뭐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 어저께도 조금 들어오고 며칠 전에도 조금씩 들어오긴 했는데, 나간 매도 물량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이 다시 산다라는 이렇게 조금 나오고 있는 뉴스라든지 리포트에 그렇게 현혹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8월은 글쎄요, 힘든 달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선견지명이 있었나 봅니다. 힘을 내요라는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마지막 날이 31일 날입니다. 8월 31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이에요. 영업일로 따진다 그러면 목금 월화 이렇게 딱 4일 남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기간에는 회원님 고민할 때가 아니라 고민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다 했어야 되고요. 이제는 가입을 해가지고 저희랑 상담을 받으면서 어떻게 포트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뜻은 뭐예요? 이번 주에 고민을 하지 말라. 일단은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360만 원 부담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 가격으로 1년에 120만 원으로 모시고 있고요. 방송반 체험 기간 5일 동안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 없으니까 꼭 받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조금 디테일하게 상담을 원한다.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는데, 카톡 친구 어떻게 추가하는지 모르겠다? 홈페이지에 오십시오. 홈페이지에 그림으로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좀 쉽게 카톡 친구 추가가 가능할 거고요.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하시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여러 가지 혜택도 다 드릴 거예요. 다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카톡 친구 추가하세요. 그리고 혜택이라도 다 받아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저 허브경제TV가 미련하게 떨어지는 종목인데 이거는 좋은 거니까 지수 연동이야. 그러니까 기다려 무조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물론 주력주들 저희가 분할 매수하면서 타점 조금씩 납혀가면서 비중을 채워주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매매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매매들도 해야지 원금이 확확확 늘어나거든요. 짤막짤막하게 단타 단기 한다라고 해서 원금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력주를 저희가 기준으로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지금 주력주에만 몰빵하는 게 아니라 반반씩 나눠가지고 단기 단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저희 지금 매매 스타일을 보면은요, 최근에 단기성 단타성 매매가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시장 흐름이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락하는 부분 많이 있었잖아요. 7월달부터 시작해서 흔들리는, 그리고 8월달 뭐 열흘 넘게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들,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미련하게 이거는 좋으니까 밀리더라도 괜찮아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매매 스타일을 확 바꿔가지고 이런 흐름 속에서도 단기 단타로 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게끔 저희가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저희랑 조금 한번 상담을 받고 싶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민의 시기는 지났고요. 이제부터 선택을 하고 어떻게 우리랑 같이 합을 맞춰 나가야 되는가. 그거를 같이 상담을 해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칠 거예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